네, 안녕하세요. 김재중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저희 집에서 냉장고 털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. 꾸밈 없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집밥 김선생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점 먹방, 일본의 편의점 음식들로 화려한 먹방 쿠팡을 일본 정말 벤또라고 하죠. 일본 그 도시락은 와 정말 환상이에요.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일단 자 도시락을 보시면요 정말 간단하죠. 닭고기와 그리고 그냥 검은 깨가 살짝 뿌려져 있는 밥입니다. 일단은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? 먼저 이거 따는 건 2배속으로 돌려주세요. 이러고 있겠지? 배고프죠 다들? 밥 먹었어요?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. 자, 아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. 오케이, 그 이 겉에 닭고기 그 껍데기 있잖아요, 껍질을 살짝 이렇게 태워서 그을린 여기가 먹을 때 그 식감이 되게 좋단 말이야. 근데 그 위에 뿌려져 있는 이게 되게 달달한 소스가 있어요. 아, 이 밸런스가 정말 좋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변하지 않았구나 이 맛. 아, 맛있어요. 김치 없어요? 김치? 닭 하나에 밥을 이만큼 먹었잖아요. 사실 평소엔 절대 이렇게 안 먹어요. 닭 하나다 그럼 밥 이만큼 분, 이거 하나다 이만큼 분, 이거 하나 이만큼 분. 밥 양과 그 닭 양이 적절해야 돼요. 무조건 김치가 왔어요. 괜찮아, 종갓집으로 줘. 한국에서 또 이렇게 가져온 김치입니다.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사가는 이런 김치 있잖아요. 외국으로 가져가면 더 맛이 있어요. 왠지 알아요? 아, 이유를 알려드릴까요? 왜냐면 이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김치가 시큼해져요. 근데 편의점에서 갓 산 김치가 생각보다 약간 아직 덜 익었네 했을 때가 있잖아요. 외국에 가져오면 무조건 익어서 옵니다.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. 그래서 그 외국 나가면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컵라면인데 외국에 가면 그렇게 컵라면 먹고 싶잖아. 근데 컵라면이 싱거울 때가 있다고. 그때 이 김치를 무조건 사가시면 신김치와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. 아, 엄청 쉬워. 아, 이거 냉장 보관하지 않았어? 다른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도 되게 일본에 오랜만에 온 거라 일본에 좀 되게 처음 보는 브랜드의 음식들도 굉장히 많아요. 와, 이건 뭐야? 오무스비. 와, 이게 자 이거 막 뜯어서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다. 그냥 포장 겉으로 보시면 아 겉에 무슨 고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여기를 이제 살짝 이렇게 소스를 발라서 불로 이제 그을린 자국이에요. 아, 이거 어떤 맛일까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누룽지에다가 약간 그 덜 된 누룽지 있잖아요. 약간 흰밥도 살짝 남아있는데 그 안에가 살짝 이렇게 탄 그런 누룽지에다가 마요네즈를 살짝 바른 것 같은. 아, 이거 되게 생소하다.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밥 해 먹었을 때 누룽지 생기면 누룽지에다가 마요네즈 한번 찍어서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걸 먹어보니까. 우메보시가 들어있는 매실이죠. 매실인데 굉장히 시큼한 숙성시킨 매실이에요. 이 우메보시를 밥하고 먹으면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, 좋아하는 거예요.
매실과 흰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그 밸런스를 일본 사람들이 찾은 거야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무조건 맛있습니다. 아,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이게 멘타이코 마요네즈라고,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명란젓, 그 명란젓 들어있는 알들 있죠. 그 알과 이제 마요네즈가 합쳐져 있는 건데, 이거 와 진짜 맛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일본에서. 아, 이거는 진짜 맛있죠. 이야, 이거 진짜 맛있지. 지금 딱 보시면 그 보세요. 그 명란젓을 이제 마요네즈와 같이 이제 버무려서 안에 딱 들어있는 건데,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와, 이거야. 이거는 그냥 내가 김밥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있구나.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먹어봐. 와. 굉장히 시큼한,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, 좋아하는 거예요. 진짜. 아, 진짜 맛있다니까? 아, 왜 곱네? 아! 와, 이건 진짜, 이거 매일 먹으라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진짜로. 안녕! 또
만나요. 와, 미쳤다 이거.